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 저번에 우주의 끝은 어딜까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우주의 끝은 영원히 볼 수 없다 라고 결론을 지었잖아. 근데 빛의 속도보다 엄청 빠르게 날아가든 뭘 하든 해서 끝까지 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주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이걸 알아보려면 차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해. 여기 원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 원의 굴레에 살고 있는 1차원 생물이야. 우린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원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선의 길이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길이가 10m라고 했을 때 우리가 10m를 가면 뭐가 보일까? 처음 출발했던 곳이 보이겠지? 그럼 우리가 2차원에 산다고 해볼게. 여기 구가 있고 우리는 표면에 살고 있어. 마치 지구처럼 말이지. 이 구의 면적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만약 여기서 우리가 앞뒤 좌우 상관없이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뭐가 나올까? 맞아, 원래 그 자리가 나와.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우주를 향해 날아가다 보면 우리가 출발한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야. 1차원 선에서 선을 벗어날 수 없듯 2차원 면에서 면을 벗어날 수 없듯 3차원에 우리도 우리 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 물론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 1차원의 선이 원처럼 이어져 있지 않거나 2차원 면이 구처럼 돌아오는 구조가 아닌 직사각형인 구조인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명백한 것은 우리는 우주 끝이 멀어서 가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마치 유정이의 머릿속에 뭐가